안녕하세요. 네, 바이올린 전현상 김규진입니다. 바이올린 튜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아이폰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한글로 앱스토어에서 바이올린 튜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중간에 소리굿즈에 있는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무료 앱이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G3, D4, A4, E5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음부터 세 번째 G, 네 번째 D, 네 번째 A. 근데 보통 잡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몸에다 대고 이 자세로 맞추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들고 하지 마시고 닫힌 채로 오른쪽 두 줄 할 땐 이 모양이고요. 왼쪽 두 줄 할 땐 이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로 충분히 연습하시고 잘 되면 이제 이 방법으로 가실 거예요. 악기 잡은 채로. 자, 미선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선 가지고 맞추실 때는 언제나 얘로 맞춰요. 얘는 이 상태에서 비슷하게만 맞춰서 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때 움직이면서 맞추시면 되시고요. 나선 같은 경우는 자 검지로 여기를 맞춰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팩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검지는 스크롤을 잡고요. 다시 볼게요. 자, 검지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집어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선 같은 경우는 레선스, 솔선 똑같이 하는데 그 새끼와 약지로 스크롤을 잡아요. 중지는 역할이 없고요. 얘네 두 개로 팩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레선 두 개, 이 두 개로 스크롤을 잡고 최대한 집어넣고요. 솔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게 충분히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 화음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선 한번 튀겨볼게요. 네, 이제 앙 이 소리로 맞추는 거예요. 먼저 튀기고 돌리고, 그렇죠. 다시 이거 하시면서 이 잉잉 이 소리를 튜너 보시면서 숫자 그래프 이런 거 보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레선 한번 해볼게요. 레선 할 때 어떻게 돼요? 자, 미선 한번 해볼게요. 미선은 비슷하게만 맞춰놓고 요걸로, 네, 요걸로 하는 거고요. 됐어요. 미선, 라선은 됐고 레선 한번 해볼게요. 레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얘가 얘로 잡아요. 그렇죠. 먼저 튀겨보세요.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려볼게요. 근데 집어넣으면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이 응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솔선 어떻게 해요 그럼? 오, 그렇죠. 그래서 엄지로 소리를 이렇게 먼저 듣고 얘로 돌리는 건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이쪽으로 미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밀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서 이쪽으로 음정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